안녕하세요, 굴랄라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약 1,800만 원을 쓰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완전 난리가 났는데 이점 감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1년에 4번밖에 없는 올리브영 세일 시작되었어요. 올영 세일만 존버하다가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샴푸, 폼클렌저, 클렌징폼, 생리대 등등 매번 사야 되는 거를 세일할 때, 이럴 때 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평상시에 구매를 했던 그런 일반적인 쇼핑하울이 아니라 이것저것 써본 제가 3통 이상 재구매를 한 제품들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찐 재구매템이라 이미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 템들이 많을 텐데요. 헤어, 클렌징, 색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까 원하는 시간대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지금 오늘은 뒷배경이 조금 새로운 배경이죠. 제가 오늘은 제주도로 여행을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올때 이것저것 당장 써야 되는 제품들을 많이 챙겨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다 가득가득. 근데 이렇게 제가 여행을 갈때 무조건 챙기고 다닐 만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찐템들, 재구매를 엄청 여러 번한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케어템인데요. 가장 먼저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장을 솔직히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크림인데 커버력이 되게 좋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크림들을 많이 찾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듀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3통까지는 아니고 2통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주기 위해서 좀몇 개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통 이상 재구매템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4개 모두 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듀이트리의 어반 쉐이드 커버 피선, 이것은 커버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톤업이 되는 스킨톤으로 나와서 커버력이 되게 좋은 선크림이에요. 굉장히 꾸덕꾸덕하면서 비비크림처럼 커버력도 좋고 톤업 효과도 꽤 있는 편이에요. 제 피부톤이 22호 정도 되는데 제 피부톤에 딱 톤업이 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톤업이 조금 아쉬운데? 라고 느끼실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22호인 저에게는 딱 좋은 정도의 톤업이라서 제일 만족을 하며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이 듀이트리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마스크를 썼을 때 마스크의 묻어남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때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넘버젠의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3번 선크림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스킨톤의 선크림인데 커버력도 괜찮고 톤업 효과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듀이트리 같은 경우에보다 조금 더 밝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적합한 톤업 선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역시 꾸덕꾸덕한 선크림이고 듀이트리보다는 확실히 더 화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림성이 듀이트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좀더 고루고루 펴바르기가 편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거 역시 마스크에 묻어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운동하러 갈 때나 아니면 간단하게 파운데이션 바르기 귀찮을 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CKD. CKD 같은 경우에는 듀이트리나 넘버즈잉보다는 붉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펴발리는 것, 그다음에 촉촉하게 펴발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촉촉하게 펴발리다 보니까 커버력은 넘버즈잉이나 듀이트리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좀더 촉촉하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이고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CKD가 아쉬웠던 점이 좀 가볍게 발리고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빠르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식물나라. 식물나라에서도 이렇게 톤업 커버 선크림이 새로 나왔었는데요. 이네 가지 선크림 중에서 가장 컬러가 밝은 선크림으로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은 선크림이에요. 펴발리는 것도 촉촉하게 발리는 듯 하면서 커버력도 은근히 괜찮기 때문에 꽤 만족을 하며 사용을 했었어요. 확실히 지금까지 발랐던 것 중에서 가장 밝게 펴발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식물나라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약한 편이기는 해요. 톤업이 가장 높긴 한데 커버력이 살짝 낮은 게 약간 아쉽기는 한데 피부가 좋긴 한데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커버력이 가장 높은 제품을 찾고 싶어 하면 듀이트리를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커버력도 좋으면서 좀 더 많이 밝은 컬러를 찾고 싶어 하면은 넘버제인을 추천하고요. 나는 촉촉한 걸 찾고 싶다. CK대가 가장 적합하고요. 나는 피부톤이 가장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걸 원하진 않아 하면은 식물나라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으로는 짠! 아로마티카의 헤어토닉입니다. 아로마티카 헤어토닉을 진짜 이것도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거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일하는 매장에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분들이 몇 명 계신데요. 그때 저한테 이거를 막 물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특히 이거는 겨울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름에 아주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두피에다가 뿌려주고 문질문질 해주면 쿨링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이거 뿌려놓고 약간 선풍기를 쐬주면 두피 열감이 촥! 솔직히 머리에 탈모가 생기는 이유, 머리가 간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두피에 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탈모 또는 간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링 효과를 한 번에 즉각적으로 주기 때문에 두피 간지러움이나 두피의 열감을 확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탈모의 완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워낙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클렌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이에요. 이것도 2013년에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제가 진짜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클렌징 밤이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제품은 바닐라코예요. 계속 바닐라코로 넘어오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클렌징이 생각보다 그렇게 와 진짜 어떻게 한 번에 이게 다 지워지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되게 눈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마스카라도 잘 안 지워지는 제품으로만 막 이런 키스미 이런 제품으로만 빡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에 지우려면 리베나이린 뭐 쓰고 클렌징 오일 쓰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클렌징 밤 이거 바닐라코 하나면 솔직히 리베나이 리무브 안 하고 바로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입술 모두 다 한 번에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계속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 다음 클렌징에서 두 번째 제품은 짠! 라보에이치 샴푸.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탈모 전용 샴푸가 이렇게 거품이 잘 나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쿨링 효과도 너무 좋아서 여름에 머리를 감을 때 쿨링 효과가 제대로라서 만족도가 매우 큰 샴푸예요. 거품도 잘 나지, 쿨링 효과도 있지, 성분도 좋지, 탈모 샴푸에 머리 기름기까지 잘 잡아주지, 심지어 머릿결이 막 너무 뻑뻑해지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성분이 의심이 돼요. 너무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탈모 샴푸들, 기름기 잘 잡아주는 샴푸들 사용을 해봤지만 이것만큼 가장 많이 재구매를 하는 제품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은 짜잔! 모레모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모레모에서 워터 트리트먼트가 있고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그게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는 그냥 워터 트리트먼트보다 좀 더 고농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앰플이기 때문에 머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 머리가 정말 엔젤링이 미쳤지 않아요? 저 원래 이렇게 차분한 머릿결이 정말 아니거든요. 지금 매직 안 했는데도 매직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거? 고데기 안 했는데도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다 이 트리트먼트 빨이에요. 이 트리트먼트도 영상을 제가 네 번째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너무 좋아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말하게 됐는데 이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두피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트리트먼트인 점, 탈모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실리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실리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피에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두피에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머리 두피서부터 머리 모발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모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두피에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붕붕 뜨고 밑에 부분만 부드럽게 되는데, 얘는 아예 두피부터 아주 찰랑찰랑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차분하게 매직을 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본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색조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색조템은 3번 이상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색조템은 다양한 게 항상 많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언제나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 집에 색조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번째 계속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짠! 옷상이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라이너나 뷰러 같은 거를 하면 정말 많이 번지거든요. 요즘은 워낙 잘 안 지워지고 안 번지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괜찮기는 한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건 절대 안 지워져 이렇게 꾸준하게 구매를 하는 제품들은 결국엔 이런 키스미, 어린 친구들부터 제 나이 때 친구들, 그냥 어른분들까지도 모두 다 아는 제품이라서 소개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매년 캐리비언 베이를 가서 물놀이를 즐기고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챙기는 제품이 바로 요 키스미 아이라이너랑 키스미 마스카라였어요. 막 물에 빠져서 놀고 헤엄치고 물총싸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진짜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가 멀쩡. 키지랑 물에 완전 강력한 워터프루프라서 안심하고 놀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캐리비언 베이 가서 수정 화장할 때, 야 리마 너 뭐 가져왔어? 나 키스미 가져왔어. 나 빌려줘 해서 빌려주곤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건 좀 더러운 이야기긴 한데, 제 채널을 엄청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화장을 좀 잘 안 지우고 잘 때가 많아요. 그 며칠 전에도 화장을 안 지우고 잤다가 약속 시간에 늦게 일어나게 되어서 그냥 양치만 하고 바로 밖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 아리미는 이렇게 그냥 집들이 오는데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나 화장 안 지우고 잔 건데 지금까지 화장이 남아있는 것 뿐인데, 진짜 이 화장이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가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멀쩡해서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지속력과 컬링력이 미쳤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색조템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구매를 한 색조템도 없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지속력도 지속력인데 이걸 꾸준히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도 엄청 예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스카라는 진짜 속눈썹이 한올한올 깔끔하게 표현이 잘 되고 뭉침이 없이 내 속눈썹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뷰러만 하고 마스카라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게 촘촘하고 커브드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치 내 속눈썹처럼 발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컬링도 아주 미쳤지 않았어요? 난 깔끔하고 길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롱앤컬이 좋고, 나는 속눈썹은 길어 근데 약간 조금 풍성한데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면은 볼륨앤컬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0.1mm에 완전 극세사라서 얇게 그리기 나는 어렵다, 쉽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아이라이너예요. 나는 똥손이다, 아이라이너만 그렸다 하면 컴사처럼 표현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0.1mm로 아주 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이라이너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막을 채우면 굉장히 잘 지워져서, 실은 붓펜으로 잘 안 하는데 키스미 거는 붓펜으로 해도 진짜 잘 안 지워져서 점막을 채울 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얇게, 여기는 점막을 안 채운 것, 여긴 점막을 채운 것, 확실히 더 깔끔하고 선명해졌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이게 필름 타입의 아이라이너라서 워터프루프인데 미용수에는 정말 잘 지워지는 편한 아이라이너거든요. 클렌징까지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스미가 지금 올영 세일 동안 원 플러스 원으로 기획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할인까지 추가로 더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지금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저도 미리미리 쟁여놨어요. 여러분들도 제일 저렴한 지금 쟁여놓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다음 색조에서 두 번째 제품은 짠! 아이브로우입니다. 저는 진짜 아이브로우랑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이 세 개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계속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롬앤의 아이브로우입니다. 솔직히 뭐 입술이나 섀도우, 뭐 하이라이터 등등등 블러셔 이런 거는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데 저는 실은 눈썹이 되게 굉장히 진하고 숱도 많고 내가 굳이 눈썹을 정리를 해서 눈썹을 그려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눈썹 정리도 안 하고 눈썹도 안 그리고 다녔었거든요.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눈썹 숱이 많다고 눈썹이 모양이 예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얼굴형에 맞는 눈썹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썹 숱을 정리를 하고 눈썹을 그리게 되는데 근데 완전 숱도 많고 똥손이라서 뭘 어떻게 해도 진짜 눈썹이 계속 숯검댕이가 되고 짱구 눈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얇은 아이브로우를 만나면서부터 눈썹을 정말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게 눈썹을 그릴 때 여기 이 부분 다 날려버리고 윗부분부터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뾰족하게 채워주고 앞머리 부분을 살짝만 채워주면 되는 게 좋은 아이브로우 방법이거든요. 근데 두꺼운 아이브로우나 파우더 아이브로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리면 그냥 계속 채워지게 되니까 눈썹이 더 숯검댕이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얇게 눈썹을 적당히만 그리기 아주 좋아요. 특히 제가 롬앤을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파우더 젯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버리면 채워야 할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이렇게 살살살살 채우면 되고 마지막으로 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세 개의 제품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색깔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숱이 많은데 눈썹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롬앤 완전 추천합니다. 색조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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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그램의 애교살 라이너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3번 진짜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애교살을 아주 두툼하게 그려줬는데 진짜 저는 이걸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메이크업이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걸 만나고서부터 되게 좀 더 눈이 커지고 되게 동안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와 이게 주는 메이크업 효과가 미쳤어요. 제가 주변인들 맨날 만날 때마다 이거 완전 찬양하면서 이거 꼭 사라고 완전 추천을 해주고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구매를 한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친구들 보고 있니? 맞지 맞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웃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펴 발라준 다음에 그림자를 그려준 다음에 여기 위에 컨실러 부분이 있거든요. 컨실러 부분으로 이렇게 밝게 해주면 저 지금 안 웃고 있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죠? 웃고 있는 것 같죠? 눈이 완전 커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눈 같죠?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막 인위적인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진짜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지어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한 두 달 이상은 쓰거든요?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막 섀도우로 하는 거 솔직히 금방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잘 안 지워지고 잘 남거든요. 자연스럽기까지 해요. 저 믿고 제발 한 번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완전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맞이 재구매템 추천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영 세일이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쟁여하는 템, 정말 좋은 템들만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소통하는 콜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목 조심하시고 감기 언제나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